이번 시간은 네. 현재 이혼한 연예인 전 부부 네. 네, 각각의 사주를 준비했거든요. 네. 이 두 분의 이혼의 속사정을 알 수 있을지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은 아닙니다. 네. 네. 남자 80년 7월 26일 여자 82년 10월 13일 10월 13일이요? 네. 일단은요, 남녀가 헤어질 때는 연예인을 떠나서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무슨 성격 차이라든지, 무슨 외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무슨 폭력성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자분, 임술생의 이 여자분은요, 사주 자체가 서방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의 자리가 없다는 표현이죠. 남편의, 사주에 남편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있음으로써 지 운을 깎아먹고요. 뭐가 막히는 형국이고. 그리고 일부 종사,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이혼한 거를 일부 종사 못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 이부 종사, 삼부 종사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다 못하고. 제가 볼 때는요, 여자, 남자, 이 남자, 여자. 그러니까 왜 이혼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는 느낌은 남자 잘못이에요. 네, 남자 잘못입니다, 이거. 남자, 왜 남자 잘못이냐. 이 남자는요, 이 집 조상이 있죠. 우리 이제, 뭐 제가 무속이니까 조상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한테 대하듯이 하고. 이 조상이 정리된 조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춘의 망자가 너무 앞을 쓰고 와요. 말 그대로 청춘의 망자는 뭐냐? 결혼을 안 하고 죽은 사람들. 이 자손을 빌어서 이 몸에 청춘의 영가들이 오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귀신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조상이지만 말 그대로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 이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 귀신은, 나는 결혼 못하고 죽었는데. 시샘 질투. 귀신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시샘 질투. 그래서 태아랭이라는 게 또 무섭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면 끊어내요. 끊어내고. 이거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거지만 뭐 이거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할게요. 네. 이 사람은 좀 외도가 있었지 않았나? 남자. 예. 네. 왜? 청춘의 영가가 이렇게 몸에 오면요. 네. 색을 밝히고 여자를 밝혀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청춘의 영가가 오면 남자를 밝히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났다. 뭔가 신중하지 못하고 조금은 서둘러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잘잘못을 따지자면 남자 잘못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남자 잘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앞으로 연예인이라면 그냥 혼자서 꽃이, 만인의 꽃으로 사는 게 훨씬 맞다. 만인의 꽃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이 여자한테는 더 좋은 기운이 따르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나 뭐 기사도 뭐든 나도 모르지 이 누군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판단이 되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남자는 또 결혼하겠네. 아 그래요? 이 남자 또 여자 있는데. 현재도 있나요? 네. 여자 있어요. 그래요? 뭐 아이고 말고. 제 나오는 느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 느껴집니다. 혹시 그 배우 이동근 씨와 배우 조윤희 씨 아시나요? 나 옛날에 배우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분들? 옛날에 맞습니다. 유명했던 배우? 네. 근데 잘은 몰라요. 저는 걸그룹 이런 건 알지, 이런 건 몰라요. 이동근 씨가 또 결혼을 한다고 하시죠? 네, 저는 이동근 씨는 결혼할 것 같아요. 그때는 순탄하게 가나요? 그래서 이동근 씨는요, 뭐, 이는 제 유튜브까지 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동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은, 우리 흔히 말하는 굿이죠. 네. 이동근 씨는 굿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네. 이 사람 자기가 앞으로 연예인 생활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더라도 조금 쭉 뻗어 나가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굿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